최신 AI 동향과 IT 채용 공고들을 알아보는 시간, IT 메타뉴스의 안대현입니다. 이번 시간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젠 AI 폰, 삼성 대 애플 대 오픈 AI 누가 주도권을 지나라는 건데요. 이제 2023년은 LLM이 대세였던 AI 시장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온디바이스 AI, 즉 LLM은 아니더라도 SLM 수준의 그런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붐을 일으킬 것으로 보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핸드폰 시장에 있겠습니다.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 이어 내년에는 AI 스마트폰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생성형 AI를 적용한 스마트폰이 선풍적 인기를 끌지 태풍에 그칠지 주목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에서부터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AI,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실시간 통화 통역, 이메일 요약 등의 기능들을 AI로 접목시킨다는 건데요. 삼성에서 이미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AI 모델 가오스가 탑재가 되고 구글이 협력사이기 때문에 구글의 AI 기술도 일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당연히 삼성이 이렇게 태세가 나온다면은 애플에서도 당연히 생성형 AI를 도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벌이겠죠. 애플도 태세를 전환했다고 합니다. 내년 9월 공개 예정인 아이폰 16에 생성형 AI 모델 서비스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고요. 제한된 메모리 용량에도 효과적인 대규모 언어 모델이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챗GPT 개발사 OpenAI도 AI 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직 애플 임원이 OpenAI와 손을 잡고 애플의 아이폰에 대항하는 새로운 AI 하드웨어 개발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자, 스마트폰의 선두주자인 삼성과 애플, 그리고 그 뒤를 따라잡고자 하는 OpenAI, 과연 이 세 개 기업 중에서 생성형 AI와 스마트폰을 접목시킨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만 메타코드 유료강에 대해서 무료 시청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데이터 분석가 입문, SQL 부트캠프, 통계 기초의 모든 것 등 이미 유튜브에서 조회수 10만을 넘은 강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피그마 기초 강의, 파이썬 웹 크롤링 강의, 컴퓨터 위전 A2G, 인공지능 개발자의 첫걸음 등 다양한 강의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또한 매달 데이터 분석 AI 현직자분들의 커리어 특강도 공지되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2024년 초거대 진화, 초소형 AI가 뜬다라는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 LLM에서 이제 SLM으로 간다라는 건데요. SLM과 LLM의 차이는 이제 매개변수의 크기의 차이인데요. LLM과 SLM의 매개변수 차이는 약 300억 개를 기준으로 해서 나뉜다고 합니다. 메타를 시작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빅테크는 연달아 소형 생성형 AI를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발맞춰서 뭐겠습니까? 바로 현재까지는 클라우드에 기반해서 LLM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다면 이제는 이 소형 기기에다가 칩을 장착해서 온디바이스 AI에 주력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왜 이런 형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인데요. 소형 AI를 사용하게 되면 소규모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효율성에서 굉장히 극대화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초거대 AI, LLM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데이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뭔가 초고성능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파인튜닝 기술이죠. 이 파인튜닝 기술을 통해서 그 전문성을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게 SLM의 장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도 LLM뿐만이 아니라 SLM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여태까지 SLM을 좀 더 샤프하게 파고들었던 국소 AI 기업들은 어떻게 이 흐름을 받아들일지 또한 귀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볍게 넘어가 볼게요. 해리포터가 LLM 연구용 텍스트로 최고 인기라네요. J.K. 롤링의 소설 해리포터가 LLM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원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명도 선호도뿐만이 아니라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자, 쉽게 설명하면 그 이유에는 MS 연구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리포터를 선택한 이유로 친숙함을 들었다고 합니다.
해리포터는 책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LLM에서 관련 내용이 실제 삭제됐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기존의 대중성이 되게 높은 작품들이나 그런 컨텐츠들은 LLM에 활용하기가 되게 쉽다는 겁니다. 대중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리포터는 다른 소설보다 풍부한 장면, 대화, 정서적 순간 등이 존재한다며, 이는 다른 텍스트보다 자연어 처리의 특정 영역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해리포터뿐만이 아니라 반지의 제왕이나 그 이외에 뭔가 대중성을 크게 띠는 컨텐츠들도 LLM 연구용 텍스트로 최고의 인기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에서 안드로이드용 코파일럿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코파일럿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용 앱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곧바로 iOS 앱도 출시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코파일럿은 OpenAI GPT-4와 달리3 기반의 대화형 AI 서비스로 올해 초 빙챗이라는 것으로 처음 출시돼서 최근 이름을 바꾼 앱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챗GPT. 오픈AI에서 만든 챗GPT는 유료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코파일럿은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활용성이나 범용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코파일럿이 챗GPT4의 멀티모달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챗GPT에서는 유료인데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무료야? 이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코파일럿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 나갈지 이것도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다음 국내 소식입니다. 묻지마 범죄 인공지능 CCTV로 막는다라는 건데요. 올해 23년도에는 정말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흉흉한 소식들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적으로도 정부적으로도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지능형 AI형 CCTV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요. 노후화된 CCTV나 일반 CCTV를 교체를 해서 AI 기능을 탑재를 해서 사고 위험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AI가 도입된 지능형 CCTV는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배회, 쓰러짐, 폭행 등 객체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로 영상이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인데요. 영상은 서울시 안전통합상황실과 112-119 상황실로 동시 전송이 돼서 신속하게 대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AI가 CCTV에 적용이 됐을 때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빠른 대응에 도움이 될 것만으로는 확실해 보이는 건데, 앞으로 이러한 AI 기능들이 이러한 사회 선순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큽니다. 자, IT 채용 소식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의 계열사인 파킹 클라우드에서 자바 백엔드 개발자를 채용하겠습니다. 파킹 클라우드는 주차 시스템 제작, 주차 운영, 전기차 충전 사업 등에 대해서 관련된 서비스인데요. SK의 계열사인 만큼 대기업이다라고 봐주셔도 될것 같고요. 자바 스프링 부트를 활용한 백엔드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너무나 유명한 토스입니다. 토스에서 노드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노드 개발자라고 하면은 백엔드 개발자가 되겠죠. 자, 백엔드에 관련된 충분한 역량이 있는 분을 채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서류 접수, 사전 과제, 직무 인터뷰, 문화 적합성 인터뷰, 레퍼런스 체크, 처우 협의. 채용 프로세스는 무겁지만 노드에 대해서 본인이 스페셜하다라고 하시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유명한 의류 커머스 플랫폼이다. 무신사, 프론트 엔지니어를 채용 중에 있습니다. 무신사는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메이저한 커머스 플랫폼인데요. 최소 5년 이상, 그러니까 미들급 이상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요 언어로는 리액트와 Vue.js 이상의 SPA 프레임워크에 익숙하신 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신사의 두 번째 채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 부분입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프로덕트 팀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 경력이 최소 4년 이상이니까요. 주니어에서 미들급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혜택 및 복지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한번 꼭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신사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말고도 그리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도 말고도 다 정말 다양한 포지션들을 IT 쪽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원티드를 참고하신다면 본인에게 맞는 채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버킷플레이스, 오늘의 집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뽑고 있다, 입니다. 주요 업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특색이 있는 것은 이미지, 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멀티모달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겠습니다. 자, 만 4년 이상의 개발 경험을 보유하신 분, 컴퓨터 공학이나 통계학 등 머신러닝 관련 분야를 전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석사가 관련된 학과라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개발 능력은 파이썬, 스칼라, C, C++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시겠네요. 오늘의 집도 채용 과정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기업들의 채용 공고 중에서 한 곳의 기업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버킷플레이스입니다. 오늘의 집이죠. 인테리어 콘텐츠 공유 커뮤니티 및 커머스 플랫폼 오늘의 집을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2014년에 설립이 돼서 현재 원 총 654명이 있습니다. 네카라쿠 배당토에 해당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적어도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인테리어와 관련된 콘텐츠와 플랫폼,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적 투자 금액은 3천억이 넘네요. 3천억이 넘고 연매출은 1,800억이 넘는 것으로 2022년도의 내용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현재 시리즈 D이고요. 누적 금액이 3,180억 원 이상이라고 보입니다. 자, 가장 최근에는 22년도 4월에 2,300억을 추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투자 빙하기 바로 직전에 투자를 받아서 정말 좀 괄목할 만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 하면 오늘의 집, 오늘의 집 하면 인테리어라고 인식이 되어질 만큼 정말 독보적인 커머스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손익을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매출이 1,864억이고요. 2020년도부터 해서 21년도까지 그리고 22년까지 매해 성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깔끔한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그렇게 큰 마이너스를 상승 곡선에 비해서 마이너스를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요 포인트겠네요. 자, 오늘의 집도요. 맥락 맞춤형 AI 서비스를 이 플랫폼에다가 넣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검색 기능의 고도화라고 하는데요. 이용자의 사용 행태를 분석해 맥락 맞춤형 추천을 제공한다. 검색 기능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락인을 꾀한다고 합니다. 특정 상품이 필요할 경우 연계 제품을 추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콘텐츠까지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이 커뮤니티 기능을 시작으로 해서 커머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인테리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다라는 건데 AI의 붐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만큼 오늘의 집도 그 발맞춰서 본인들의 서비스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요. 채용 페이지가 별도로 있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직군, 머신러닝 직군 말고도요. 더 다양한 포지션들이 이렇게 채용 중에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셔서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AI 뉴스와 IT 채용 공고들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